네, 반갑습니다. AP 투자연구소입니다. 6월 12일 오늘의 장중 체크포인트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대 증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0.48%, 코스닥은 0.14% 하락하는 흐름인데요. 전 거래일 미국 증시가 상승 마감하긴 하였으나 전강 후약 장세를 보이며 상승분을 반납한 내용이 국내 증시에도 작용되며 별다른 수급이 유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업종별 이슈를 떠나 FOMC를 며칠 안 남겨둔 상황에 대한 관망 심리가 작용하고 있다고 여겨지는데요. 물론 6월 FOMC는 동결 기대감이 인상에 대한 확률보다 훨씬 높은 것이 현재로서는 사실이나 어느 정도 기대 매물이 유입된 이후 당장 내일 발표 예정인 CPI 등에 따른 관망 심리가 작용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올해 1월 내지 4월 글로벌 수소 연료 전지차 시장이 전년 대비 10% 이상 역성장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금일 시장조사업체 SNE 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들어 4월까지 세계 각국에 등록된 수소차 총 판매량은 4,699대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1.5% 감소하였는데요. 현대차는 넥소와 일렉시티를 2,405대 판매해 시장 점유율을 1위 51.2%를 기록하였으나 판매 대수는 전년 동기보다 21.6% 줄었다고 합니다. 올 여름 폭우 예보가 이어지면서 침수차 피해 발생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일부 손해보험사들은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자동차 보험 손해율 예측치를 산출하는 등 올해 여름 폭우 피해에 대한 대응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앞서 지난해 8월 서울 등에서 쏟아진 집중호우로 1만여 대에 이르는 침수차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손보사들의 평균 차 보험 손해율은 90%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한국과 중국 관계의 골이 깊어지면서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일제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한국과 중국의 주요 현안 논의 속 중국 싱 대사에 중국의 패배에 베팅하는 이들은 반드시 후회한다고 언급하는 등 요소에 양국 갈등이 한층 고조되며 아모레퍼시픽, 호텔 신라 등 관련주들의 약세를 보인다는 내용입니다. 오늘의 테마 흐름입니다. 소금 관련주, 알미늄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대로 카지노 관련주, 전력설비 관련주들은 약세를 보이는 흐름입니다. 오늘의 장중 체크포인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